일단은 있으면 그리고 많이 흐르려면 딴 데로 들여가서 쭉 들어가. 축가 이거? 축가? 어 그래 그래. 자 이렇게 잡아. 만져. 3kg 소갈비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월성 맑은 육수 베이스가 서비스로 들어 있습니다. 자 40대 중년이라면 누구나 다 주머니에 맥가이버카 하나씩은 다 갖고 있겠죠? 캔따개가 있어야 돼요. 캔따개는 우리가 가정에서는 볼 수는 없고 40대 남성 바지 주머니는 항상 소지하고 있습니다. 요즘 젊은 분들은 아마 이런 걸 못 따보셨을 텐데 한번 저도 오랜만에 이걸 따보기 때문에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. 생각보다 쉽게 따지네요. 이 정도만 따도 충분히 고기가 빠져나올 수 있는 구멍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바로 손 들어서 이렇게 담아져 있는데요. 한번 끓여보겠습니다. 보글보글 끓고 있습니다.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. 마누라표, 겉절이 깨도 부려주고 깨도 10만원 주면 될 것 같아. 자 어떤 집에나 있는 파. 자 이 정도 파를 잘랐습니다.
아, 맛있다. 밥 먹어. 뭐 찍어 먹는 거 아니야? 괜찮아. 와사비 뭐 찍어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. 겉절이가 딱이야. 소소한 이야기, 소소한 이야기, 소소한 이야, 소소한 이야기.